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고령의 농업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끝에 무안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농산일과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방송이 농촌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및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전남 내륙 5개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고 목포 등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특보가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57명이 열사병 등 더위에 쓰러졌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객기에서 요즘은 폭염주의보 내리고 올 때 죽는다 하지 말아게. 장렬하는 햇볕 속에 깨와 고추 등 농작물 이파리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안 주면은 다 시들시들하고 말리다시피 해고요. 가축 폐사도 잇따르면서 농장들도 건물 안팎에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개 농가에서 23만 6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환풍기를 최대한 돌리고 있고요. 폐사할 것이 없는데 그 밖에. 그리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당분간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고 낮 기온은 33도 이상을 웃돌며 밤낮 없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